할멈, 할멈은 머리카락이 보인다고 했지? 그럼 그걸 조종하는 녀석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 택도 없는 소리. 지금 내 꼴을 봐라. 아니, 내가 멀쩡해도 내 능력으로는 어림없어. 빨리 가영이를... 그 녀석이라면 보인단 말이야? 그래, 이번 상대는 가영이가... 가영이가 도와주지 않으면 못 이겨. 좋아, 이만하면 됐지. 금삼의 할멈, 최소한의 인정이야. 여기다 고이 묻어줄게. 인서가, 난 아직 안 죽었어. 내 말은 여기 숨어있으란 뜻이야. 나중에 와서 꺼내줄 테니까 푹 자고 있으라고. 정말이지? 절대로 잊으면 안 돼. 꼭 와야 돼. 알았지? 아유, 알았으니까 그만 좀 하셔. 젠장, 미치겠네. 그 녀석은 이런 비상시에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거야? 아, 참 좋다. 이제 슬슬 올 때가 된 것 같은데? 이번엔 정성을 다해서 대접해야지. 명심해라, 이누야샤. 가영이는 금강원이가 환생한 아이. 하지만 걔는 아직 자신이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 그래서 지금은 너의 도움이 필요한 거다. 저쪽이야. 좋아. 서로 싸우고 있을 여유는 없다. 너한테는 가영이가, 가영이한테는 네가 필요해. 너희 둘이 힘을 합쳐 이 시련을 이겨내는 거다. 난 괜찮아. 그보다 사원의 구슬이나 챙겨. 여기 있다. 이걸 다 모으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까? 가자, 가영아. 이누야샤, 가영이와 힘을 합쳐서 열심히 싸우거라. 그리고 일을 다 봤으면 나를 꺼내주러 빨리 오란 말이야.